마늘 농사 기록. 난지형 스페인 마늘을 한지형에 심었을 때의 실험적인 결과를 얻었는데, 홍산 마늘과 같이 처음 파종했을 때 홍산 마늘의 성장이 스페인 마늘보다 훨씬 느렸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잘 자라줘서 얘가 종구로서의 가치가 있구나 했을 때 월동한 이후에 동사하고 또 입마름병도 생기고 가진 방법을 수단을 동원해서 또 유황을 열심히 줘서 어떻게든지 지금 또 마늘 대가 굵어지고 영양을 과다하게 줘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 확실한 게 난지형을 한지형에 심었을 때 월동한 이후가 문제가 된다는 거. 월동 전에는 성장도 잘 됐지만 월동한 이후에 얘가 버텨내지 못하는 거를 알았다. 토양의 몸살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 외로 또이 마늘과 실험적인 활동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빈 자리에, 월동하고 난빈 자리에, 물을 심었을 때 너무 잘 자란다. 아무래도 뭐 비료나 여러 가지 유박이나 많이 줬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이 많아서 그런지 또 김치를 담갔을 때도 무김치가 굉장히 맛있었다. 무라고 하기엔, 열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그리고, 또 마늘종에서 지금 이제 한참 마늘종이 올라오지? 근데 얘가 이렇게 못 뽑은 건, 으이씨, 또안 된다. 에이, 나는 정말 똥손이야. 어떤 사람이 이걸 왜 이렇게 잘 뽑는 거야? 또안 되네. 또 부러진 거야. 이게 또 지난번에도 부러졌는데. 그리고 마늘종들도 이렇게 얘네 홍산이보다 훨씬 더 먼저 올라가고 성장. 확실히 얘네들은 따뜻한 걸 좋아하는 것 같다. 뭐든지 성장이 다 먼저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살아남으려고 얘가 빨리빨리 마늘이 되고 싶어서 마늘종을 올라오는 건가? 아무튼 스페인 마늘에 대한 신비로운 경험이고 또 내가 하나 배운 거는 우리가 참 환경, 주어진 환경에 충실해야 될 듯, 우리네 인생이나 이런 자연도 자기 땅에 맞는 그 터전에서 자라야지만 더 뽐낼 수 있는 것 같다. 사실 얘 마늘 종자로 봤을 때는 크고 실하고 예쁜 아기들이라 참 사랑스럽게 심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자라줘서 속상하지만, 어떤 분은 이걸 다 뽑아버려라.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 뽑으라고 했지만 나는 절대 뽑지 않았다. 말이 그렇지, 의성에서 여기까지 갖고 와서 또 내가 마늘 농사한다고 설사부가 나한테 이것도 기증해 준 건데, 잘 키워서 다시 씨앗으로 주지는 못할망정 다 뽑아버리는 건 인지상정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다.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난지형 스페인 마늘을, 대서 마늘이지, 한번 잘 키워보고, 구근을 늘리기 위해서 나도 엄청난 노력을 했지. 나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기를 나는 바란다. 홍산 마늘. 홍산 마늘을 잘 키우기 위한 노력은 엄청난 노력을 사실 했다. 안한거 아니다. 일단, 웃거름 전용으로 나는 유박을 줬고, 그리고 유황을 줄수 있는 환경에서 기본보다 좀 세게 줬다. 왜냐하면 얘가 너무 비실비실 됐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렇게 유황을 세게 줬을 때는 세게 지금 네 번을 줬더니 잎이 조금 타들어갔는데, 이렇게 세게, 이 세게 준 날은 비가 오기 이틀 전, 하루 전.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밭에 갈때 세게 줬는데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정말 당황스러웠다. 그래도 우리 설사부가 의리를 지키느라고 와서 물 주기를 해갖고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홍산마늘은 이제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확실히 마늘종이 비를 맞고 머리를 쑥 뽑았는데,
대부분 이 홍삼 마늘의 단점이 녹병인데, 나도 이렇게 자기 종구 씨앗이 지금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 마늘을 재배하면서, 얘도 한 토양이 아무리 뭐 밭에 고를 바꿔가면서 한다 해도 그좀 성장이 다름을 느꼈고, 그리고 지금 마늘대가 굵고 또 마늘의 성장이 좋은 게, 작년에는 확실히 코끼리 마늘이 잘 됐는데 올해는 또 작년에 속썩인 거에 비하면 홍삼 마늘이 잘 자라고 있다. 역시 바람의 세기, 바람길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 홍삼 마늘만 지금 본다면 뭐 속썩이고 이런 거를 생각했다고 해도 뿌듯하고, 일단 마늘대가 엄청 굵어졌고, 이건 뭐 어떤 거는 마늘대가 코끼리 마늘 정도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리고 이제 짬바가 생기니까 여기에서 물 주는 방법도 좀 달리했다. 처음엔 그냥 호수 갖고 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나만의 이제 꿀팁이 생기고 비법이 생긴 게, 충분히, 이봐, 비 온다고 유황과 칼슘이 비료로 줬지만,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훅 하고 그냥 뿌려줄 게 아니고, 비료를 주고, 이 멀칭 위에 비료가 남아있지 않게 충분히 녹을 수 있게 물주기 하는 방법을 했더니, 확실히 마늘대가 굵어졌다. 그래서, 바람과 또 물주기 방법, 그리고, 유박, 그리고 비료 영향에 따라 얘네들 성장이 달라진다는 거를 경험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코끼리 마늘대나 홍삼 마늘대나 마늘의 굵기, 대굵기로서는 비슷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마늘에서도 초보인 게, 이렇게 찐따들처럼 불량한 애들, 저성장한 이런 마늘들을 보고 좀 속상한데, 원래 진정한 프로가 되려면 다 똑같이 잘 자라야 되지. 어쨌든 홍삼 마늘이 속썩인 거에 비해서는 뭐잘 자라고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단영 마늘 그 품종도 추천하셨는데, 그 마늘을 아직까지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신기하게 여기 막 녹병처럼, 하나가 발견됐었지, 녹병. 조짐이 있는 잎사귀들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충분한 비를 맞고 또 물주기를 하면서 걔 하나를 뽑아낼까 했는데 얘가 없어졌다. 비 맞고 아까 물주기를 잘해서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마늘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할 때가 참 좋았던 것 같다. 모르는 게 약이야, 정말. 알면 알수록, 학습을 하면 할수록 마늘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제, 그리고 작년에 감자 심었던 데다가 했더니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감자님이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코끼리 마늘. 코끼리 마늘 이제 마늘대가 이렇게 꽃이 피려고 올라오는데, 이 코끼리 마늘 마늘종도 지금 이렇게 연할 때 그냥 잘라버려야지, 조금만 더 자라기를 바라고 있다. 좀만 더 자라면 잘라버려야지. 그리고 코끼리 마늘은 신비롭게 이렇게 꽃이 피려고 꽃대가 올라오면서 얘네들이 이 마늘대가 미친 듯이 성장을 하는 거를 볼수 있다. 그리고 코끼리 마늘 맛도 없다고 정말 구박했었는데, 장아찌를 만들고 1년이 지나서 먹으니까, 이거 완전히 개꿀. 정말 너무너무 아삭거리고 맛있어서, 얘는 내가 계속 사랑해줄 거다. 그리고 또 오빠는 바베큐로 코끼리 마늘 구워서 먹으니까 맛도 좋다고 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오래 속상했던 게, 사실 여기까지만 코끼리 마늘을 조금 심었지. 다 나눠주고, 아 필요 없어, 이제 이거 맛도 없으니까 막 이러고 오지랖 떨고. 그리고 주화만 잘 키워도 된다고 해서 주화를 심었는데, 주화의
성장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 그리고 왜 따져본다면 이렇게 가운데가 더잘 자라야 되는데 여기 끝들이 더잘 자란 건지 이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럼 얘가 이쪽은 분명 추운 바람이 더 많이 갔을 텐데. 그리고 홍산마늘 같은 경우는 부직포도 막 날아가고 했었는데. 마늘은 알면 알수록 얘는 미스테리하다. 나에게 계속 학습을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코끼리 마늘, 그리고 홍산마늘이다. 비 온다고 재밌어서 우리가 50개를 넘게 뽑은 것 같지, 마늘종이? 근데 올케가 내일 오면 그래도 많이 뽑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마늘종을. 올케 언니, 마늘종 많이 뽑아서 우리 오빠 반찬 맛있는 거 많이 해줘라. 이 새끼다. 이 자식. 예. 이거 녹병의 그건데, 지금 마늘종을 다, 여기도 하나 더 생겼네. 없다고 했더니. 얘를 지금 뽑아야 될지, 마늘 연구소에 한번 전화를 드려서 이걸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난 정말 모르면 연구소에 물어보고 그런 뭐 박사님들이나 이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마늘을 뽑은 다음에 대체 작물로 생각한 게 완두콩과 그리고 김장, 분명 여기 이제 김장 그걸 해야 될 테니까 지금 무하고, 당근, 그리고 완두콩, 서울배추, 얼갈이배추, 그리고 실파를 심으려고 한다. 그래서 파테크를 해야지. 지금 파한단 심은 게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고, 이 정도면 우리가 파를 충분히 좀잘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뿌리도 잘 내린 것 같다. 더 날이 더워지기 전에, 마늘들이 이상무로 잘 자랐으면 좋겠고, 아까 얘가 비가 와서 없어졌다고 나는 생각했었는데, 이게 분명 녹병이 맞는데. 어떤 분은 마늘 농사 지으면서 지금 요거 한개 생긴 거 갖고 고민한다고 나한테, 아유, 정말, 쫄보야, 라고 하시고, 마늘 하다 보면 이런 게 엄청 많다고 하는데, 얘가 하나였는데, 여기 지금 이파리 두 군데, 하나, 둘, 셋? 세 개지. 그리고, 예, 네 개. 지금 하나가 네 개인데 이게 분명히 퍼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뽑아버려야 될지 참 고민이 되네. 한 개가 네개 됐는데. 그리고 마늘종을 뽑은 다음에, 수확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서 방제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한참 구근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마늘 먹으려고 하는데 방제를 해도 될지. 아무튼 어떤 분들은 뭐 농약에 대한 두려움이 없애라, 그냥 막 치고 물 많이 주고 약 빼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시지만, 사실 초보 입장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물론 요즘 농약이 엄청 잘 나오지, 인체에 무해할 정도로 잘 만든다고 하지만, 이런 생육에 도움이 되게 만들어진 제품이라고들 하는데, 그래도 초보 입장에서는 조금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늘대가 뭐 2cm, 얘는 정말 2cm 정도 될것 같다. 굵기가 엄청나. 거의 뭐 코끼리 마늘처럼 자란 애들도 있어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마늘의 굵기가 다 굵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만 자라준다면 마늘 수확이 잘될것 같고, 우리 아빠 보고 싶다. 하늘나라 있는 우리 아빠. 아빠와 약속했던, 언니 오빠와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해서 또 같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추억을 많이 만들려고 했는데, 막내 동생이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 거를 또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풍성한 수확을 나는 기대한다. 오늘의 홍산 마늘과 코끼리 마늘 기록. 사랑한다, 마늘들아. 그리고
그리고 나의 노력이 너희들의 성장에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다.